김건희 삼성 라인 회장, 카카오 창업주 스티브 잡스 최고범 회장, 삼정희 회장 창업주인. 제프 베이조스의 인생을 지금 정리를 해본다면, 베이조스는 서커스 단원이었던 아버지와 고등학생이었던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많았던 베이조스는 고등학교를 수석 졸업해 프린스턴 대학에 입학했다. 원래 물리학을 전공하려 했으나 어느 날 어려운 미분 방정식을 풀던 중 친구가 풀이 과정만 3페이지에 이르는 문제를 머릿속으로 계산해내는 것을 보고 어안이 벙벙해진다. 자신은 위대한 물리학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 컴퓨터 공학으로 전공을 바꾼다.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후 뉴욕 금융가로 뛰어들어 연봉 100만 달러를 버는 밀리언 달러맨이 되었다. 1995년 나이 30살에 아마존닷컴을 창업한다. 처음에 이제 베이조스가 94년에 한 월간지에서 아주 놀라운 통계를 이제 봅니다. 월드와이드웹, 이제 WWW, 이제 지금 인터넷이 이렇게 시작하죠, 모두. 월드와이드웹의 성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어떤 글이었는데, 웹을 통해 전송된 바이트 수가 1993년 1월에서 1994년 1년 사이에 2057배가 늘었다라는 그런 이제 사실을 잡지에서 보여준 거죠. 인터넷 사용자가 매년 한 2300% 정도씩 늘어나고 있다. 베이조스가 했던 이야기가 이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무언가 증가하는 일은 거의 없다. 너무나 기이한 현상이었다. 2300%에 성장하는데 빨리 올라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뭐가 좋을까를 고민하던 그가 했던 게